진짜 캐치력 같았어. 수고 수고. 첫날 공연 후 늦은 밤 그 유명한 가부키초 거리에 왔습니다. 만화 야왕에서 보던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어 신기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입니다. 전날 오지게 퍼먹고 골아 떨어졌는데 눈부신 햇살에 눈이 떠져서 홀린 듯이 밖으로 나갔네요. 어찌 보면 그냥 도쿄의 흔한 동네 풍경인데 그래도 다른 나라라고 서울의 도심 느낌과는 무언가 다릅니다. 동네만 돌아다녀도 재밌습니다. 둘째 날 공연장 도쿄 나카노의 문스텝으로 가기 전 점심을 먹으러 나카노역에 내려 밥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엿단 메뉴들이 있는 우나기동, 즉 장어덮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미친 메뉴 사진과 똑같이 아주 또라이같이 실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투어에서 먹은 음식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콧구멍이 시벌렁거리는 이 맛, 그의 하늘 날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또다시 나카노의 거리를 산책해줍니다. 아니 일본 거리는 다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거리 몇 걸음마다 자판기가 있는 뒤 도대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덕분에 당수치가 꽤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셋째 날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새벽 비행기로 먼저 일찍 돌아가야 하는 저는 멤버들과 달리 투어 마지막 날이네요. 또 산책을 해줍니다. 공연장 가기 전에 점심으로 스시를 먹어줍니다. 분명히 며칠간 때려 먹은 것들을 다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집하려고 보니까 벌써 왜 도쿄 마지막 끼니가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며칠간 뒤지게 퍼먹어서 통통하게 부어오른 모습이고 마지막 날 공연장은 시바사키역 근방에 위치한 레드홀이라는 공연장이었습니다. 차창 밖 아기자기한 짱구네 집 같은 건물들을 구경해줍니다. 리허설 후 또 산책을 해줍니다. 이 동네는 뭔가 시내 외곽 느낌이라 그런지 한적하니 좋았습니다. 편의점도 겁나게 크고요. 마을아! 와이 와이! 가몽!
공연을 다 마치고 혼자 귀국합니다. 다시 하네다 공항입니다. 좀 전까지 공연장이었는데 기분이 요상합니다. 귀국 전에 공항에서 마지막 끼니를 먹습니다. 새벽 비행기라 문연 식당에 라멘집밖에 없어서 혼자 라멘을 먹는데 뭔가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공연을 한 건지? 여행을 한 건지? 졸려서 그런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4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을 새서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침 7시 다시 저의 나와바리 건대역에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집으로 복귀합니다. 이번 일본 공연 투어 브이로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